여러분, 안녕하세요. 맹전입니다. 오늘은 중국어 강의가 아니라 두 번째 중국 이슈로 가져와 봤어요. 요즘 이슈되고 있는 판빙빙에 대한 글인데요. 사실 저는 맨 처음에 네이버 기사를 보고 판빙빙이 탈세 의혹이 있어서 이제 미국으로 망명 간다는 것만 봤거든요. 근데 어제 우연히 자기 전에 유튜브에서 어떤 분이 설명해 주시는 걸 들었는데 이게 탈세 때문이 아니고 뭔가 중국의 정부 쪽에 아무튼 고위 간부급이랑 어떤 관계가 있다든지 아니면 밉보였다든지 이러한 이유로 정치적인 뭐 이렇게 이유로 어디에 갇혀 있다, 뭐 구금되어 있다, 뭐 이런 아니면 행방불명이다,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좀 놀라운 일이었는데. 밑에 댓글을 보니까 중국에서는 지금 이 사건을 심지어 알지 못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어제 새벽에 웨이보를 막 뒤졌어요. 뒤졌는데, 진짜 근데. 중국이 아무리 막 공산주의고, 막 이렇게. 중국이 아무리 막 사회주의고, 막 언론을 다 통제하고, 뭐 페이스북, 이나 카카오 뭐 이런 거, 네이버 이런 거 중국에서 막혀 있잖아요. 유튜브도 그렇고. 그 정도까지는 그래, 뭐, 그렇다 쳐도 이 정도일 줄은 약간 좀 무섭더라고요. 왜냐면, 진짜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약간 예민한 주제이기도 하고, 나중에 이거 중국 사람들이 알게 되면 어떻게 될지 겁나기도 하고, 막, 약간 그런데 약간 무서운 마음을 붙잡고, 여러분들한테 계속 공유를 하고 싶어서, 웨이보 글을 같이 해석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몇개 이제 좀 같이 볼까 해요. 자, 우선 보면은, 范冰冰 被抓了, 被抓, 范冰冰 被抓, 国内 被封锁 消息, 谁来解释一下韩文的意思？그러면 范冰冰은 잡혔다. 国内니까 국내, 중국은 소식이 封锁는 약간 닫혔다, 막혔다. 소식이 막혔다. 谁来解释一下？누가 이 한국어的意思，한국어 뜻을 解释一下，좀 해석 좀 해줄래？설명해 줄래？하고 여기 밑에 한국 그 뉴스 있잖아요. 뉴스를 캡처해서 올려놨어요. 근데 이 정도 급의 연예인이 이런 뭐 잡혔다 이런 얘기를 하면 진짜 별거 아닌 걸또 웨이보에서는 댓글 엄청 많이 달리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보면 댓글이 10개고 좋아요가 7개밖에 안 돼요. 25분 전에 올린 글인데 이러면 이 정도면 진짜 판빙빙 얘기면 더 많이 달려야 되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돼 있고 댓글 10개를 한번 보면은 한국 신문 能看到这个视频一发就被屏蔽了。한국의 신문에서는 能看到볼수 있다. 근데 这个视频이 영상은 한번 딱 보내시자마자 바로 막혔다. 중국에서 막혔다는 거예요. 와, 한국 동시에 发来的关切询问 보면은 한국 사람이 보낸 밑에 캡처에 보면은 판빙빙이 감옥에 갇혔어? 라고 얘한테 이 중국 친구한테 아마 메시지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막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진다더라. 그 밑에 보면 那是真的去了还是假的？진짜 감옥 갇힌 거야 아니면 가짜야? 그리고 图片评论 밑에 图片评论 그러니까 여기 그 대화창 이 뭐냐 评论이 그 뭐냐 자기 소식 자기 그 우리 카카오 스토리 올리는 것처럼 스토리 같은 거 올린 거를 사진 보면은 이 사진이 트위터 사진인데 어떤 한국 사람이 올못 왔어. 사진에서 좀 이질감이 느껴지긴 했는데 뭐 이렇게 한국말로 이 판빙빙 잡혀 있는 사진 가지고 얘기한 이 사진을 누가 캡처해서 중국에다가 아니 중국 웨이보에다가 이렇게 공유를 해놨더라고. 이 사진도 되게 막상 이분은 되게 약간 자기도 모를 거예요. 자기가 트위터에 쓴 글이 이렇게 많이 퍼질 거라고는 지금 이 캡처 이 사진이 트위터 글이 웨이보에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적어놓고 딴 사람들 보면 쩐다 진짜야? 하고 놀라워하고 있고 이건 다른 글이에요. 다른 글도 보면 范冰冰 被抓 잡혔다. 그러니까 펑유치에는 우리 카스 스토리처럼 다볼수 있는 펑유치엔 칸다오더 不知道真假. 그 카스에서 봤는데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어 하고 또 밑에 보면 한국 뉴스예요. 한국 뉴스를 그리고 보면 또 댓글 3개 좋아요 5개밖에 안 돼요.
오늘 카스 스토리에, 편하게 카스라고 할게요. 이 벙유진을 카스 스토리에 한 장에 사진이 도배됐는데, 한국 뉴스 타이바오도 판빙빙의 신원, 한국 방송국에서 보도한 판빙빙의 뉴스다. 但是 后来又看到类似的 타이완 电视台的 版本. 근데 이 다음에 비슷한 대만 방송국의 버전을 봤다. 두편 레이통 그 사진이 되게 비슷했다. 부타이 진실 별로 진실 좀 뭔가 가짜 같았다. 진실감은 없었지만 웨이보 나웨이 다신 知道 한국 真有这报道啊그 한국에 이런 뉴스가 있었는지 진짜 알고 있는 사람 있나 하고 물어봤고 范冰冰被抓잡혔다. 국내 被封锁消息중국에는 소식이 막혔다. 이거 아까 또 했던 말이고. 다들 보면은 한국에서 들은 소식을 가지고 공유하고 있어요. 新闻是有的, 그 뉴스는 있는 거야, 진짜야. 那个视频我也看到了, 그 영상은 나도 봤어. 问了三个会韩语的朋友, 참, 我也不知道, 나도 모른다. 看不懂 한文, 한국말 모르겠어. 그리고 搜索了一下. 看台湾那边报道了，이때보면范冰冰消失了，范冰冰이없어졌어，막이렇게얘기하고，이거怎么可能？어떻게이럴수가있지？하고밑에뭐또이상막떨어지는그림있고，이거말고도진짜 많아요. 제가 어제 웨이브에서 알아본 건 여기까지고요. 오늘 또 어떤 글이 업데이트 됐는지는 나중에 계속 봐야 될것 같아요. 근데 저도 사실은 이제 지금 환빙빙이 엄청 유명한 사람이고 우리나라 김태희 뭐 이영애급인데 이 정도의 인물이 지금 이런 사건이 일어난 거에 대해서 일단 이 사진이 맨 처음에 정부에서 이건 잡혔다고 뭐 탈세 의혹이라고 정부에서 얘기한 사진이라고 하는데 이게 나중에 합성인 것도 되게 웃기고 그리고 이거를 지금 중국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우리 한국을 통해서 알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놀라워요. 솔직히 진짜 놀라운 것 같고 중국이 와이 정도로 지금 이그 언론 미디어 매체 막고 이런 게 되게 심하구나 이런 것도 느낄 수 있었고 그리고 왜 이렇게 막는 거지? 왜 이게 정보가 새어나가게 하지 않는 거지? 만약에 탈세를 했다면 진짜 탈세를 했다고 내보내도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왜 이렇게까지 꽁꽁 싸매고 있는지 진짜 판빙빙은 뭐 어떻게 되고 뭐 어디서 뭘 하고 있고 뭐 어떤 상황인지 이런 걸 모르니까 조금 걱정도 되고 무섭기도 하고 그리고 좀 신기하기도 하고 중국에까지 이렇게까지 매체가 막아진다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실제로 이제 웨이보에서 사람들이 한국 소식을 통해서 이 판빙빙 소식을 전하고 있는 걸 보니까 되게 좀 놀라운 것 같아요. 아무쪼록 별일 없었으면 좋겠고, 뭐, 큰 이슈가 아니었으면 좋겠고, 어쨌든 이런 게 중국에서 이런 반응이다 하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에 또 팬빙빙에 관한 뭐 중국 쪽에 업데이트가 있으면 저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좋은 밤 되세요.